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보다 더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요즘 배우자와 대화도 뜸하고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일단 경고등이 켜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혼하지 않은 이혼, 우리 이웃에 너무 흔한 정서적 이혼의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린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부부들의 10쌍 중 3쌍이 이혼을 한다고 하죠. 30%요. 이혼율 30%. 그리고 또 이번에 본 발표에 의하면 10쌍 중 3쌍이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장년 부부들의 60%가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중장년들의 사는 모습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정서적 이혼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첫 번째, 집안이 조용하다. 서로 마음이 엇나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집안의 큰 소리도 날 법한 일이지만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의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부부 사이에 잔소리가 오가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고쳐보려고 자신을 배우자에게 이해시키고픈 애정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서적 이혼을 했다는 것은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이젠 지쳤고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보기엔 차분하고 조용한 부부로 보이지만 이들 부부의 마음은 예쁜 꽃 한 송이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삭막함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두 번째, 하루 15분도 안 되는 대화 시간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부부 간의 대화 시간입니다. 40%에 가까운 부부들이 하루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지금 부부 사이에 30분은커녕 하루 1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서적 이혼 상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계신 겁니다. 부부 사이의 짧은 대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생겨도 풀어갈 수 있다는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면 될 것을 이걸 골마 터뜨려서 다른 문제가 계속 연이어 생기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 중에 밥 먹어? 나 밥 안 차려주냐? 나 오늘 늦는다. 애들 학원비 줘.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오가는 말들은 그냥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거나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생활에 쓰이는데 최소한의 말들일 뿐인 거죠. 부부 사이엔 애정이 담긴 대화들이 오가야 되는 겁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세 번째, 필요한 말조차 카톡으로 한다. 이건 두 번째 징후를 넘어 더 심각하게 골마 터진 부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상태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카톡이 오가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런 최소한의 말조차 카톡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울분이 터지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해본지도 오래돼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말조차도 그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려면 나름 용기를 내야 할 만큼 부부 사이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맞이하고 또 그 불편한 반응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 아유 몰라 카톡으로 하자 카톡이 편하지 뭐 이렇게 서로를 하루하루 외면하고 관계는 점점 더 돌이킬 수 없게 되어갑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네 번째,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다.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들의 그 초기 상황은 서로 출퇴근 인사조차나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나도 거실에서 자녀들과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귀가한 남편에겐 눈길을 좇아 주지 않죠. 되레 의식적으로 더 크게 웃고 떠들며 자녀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연출합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을 이용한 지독한 정서적 고립감을 안겨주는 공격이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정말로 부부 사이에 귀가조차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웬만큼 성장한 부부인 경우엔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며칠씩 자유롭게 외박을 거듭해도 서로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부러워하는 남편분들 계시겠네요. 어? 외박해도 묻질 않아?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다섯 번째, 집이 재미가 없다. 거실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고 다른 배우자는 방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니 늦게 퇴근하는 남편들은 퇴근 즉시 신발 벗고 방에 틀어박히게 되죠. 남편과 살가운 대화와 애정조차 표현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집이 지옥 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은 남편.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에 심장 떨리는 아내. 아, 지옥입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여섯 번째, 자녀에게 집착한다. 남편과의 사이에 애정결핍을 느끼는 아내가 보이는 특징일 듯 싶습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때론 강한 집착마저 보입니다. 아이들이 편할 리 없죠. 이런 아내들은 자녀들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질투심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단절을 유도하고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내만의 사랑이어야만 되고 남편을 향한 증오심의 인질이 되어갑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일곱 번째,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섹스리스란 최근 1년간 부부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라면 섹스리스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갑게 대화를 나누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과 달리 정서적 이혼 상태의 부부 사이의 섹스는 남편이 술에 취해 참고 참았던 욕정을 분출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아내도 못 이기는 척 응해주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술 취한 남편이 덤벼들어서 뭐 한번 못 이기는 척 응해줬는데 덜컥 임신하는 경우죠. 부부 사이 대화도 그렇고 피임도 그렇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부부들은.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여덟 번째, 배우자보다 친밀한 이성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가 쫙쫙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다면 자연스레 다른 이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저 단순한 대화 상대이던 아니면 육체관계까지 가지는 상대이던 배우자 아닌 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직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생기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Like a Hellcat. 우리의 결혼 생활이란 게 결혼 기간에 반비례해서 대화 시간은 줄어들고 애들이 잘 때는 그나마 아이들 교육과 건강 문제 때문에 대화는 좀 이루어지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한 후에는 대화가 더욱 줄어서 말 없는 부부로 한 지붕 남남처럼 살게 되는 부부가 많아집니다. 어쩌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힘든 노력보다 이젠 서로 말없이 관심 없는 부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북이 등처럼 메말라 갈라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한 부부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 아닌 거죠. 부부로서 서로 품어줄 수 없다면 자유롭게 배우자를 낳아주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아니 절대 낳아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묵은 부부 사이의 감정의 겨울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며칠 만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서로 헤어지던, 관계를 복원하던, 함께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